안녕하세요. 황채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입니다. 이제 춘천에서 온 특징은 전부 자가 생산했다. 네, 맞아요. 사실 이제 지금 막 국가 경제에서 추구하는 게 6차 산업이잖아요. 네. 6차 산업이면서 생산해서 내가 생산해서 판매까지 제조해서 판매. 그리고 판매까지 이렇게 저희들도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을 없으면 이제 그분들이 더 힘이 힘이 생기고 맞습니다. 이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만드는 기술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께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네. 우리 방영희 쌤이 달려가가지고 이 많은 작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오셨어요. 자, 김정아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거 양파도 전부 하셨고요. 예, 토마토를 제일 많이 하셔요. 네, 이거 토마토인가요?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옆에 옆 동네에서 재배한 아스파라거스를 윗에 부드러운 부분을 잘라내고 밑둥에 있는 단단한 지난번에 저한테 주신 아스파라거스. 이거하고 이거하고 있는데요. 그거예요.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아, 아스파라거스요. 네. 네. 맛도 있지만 우리 그동안은 양식에서 이만큼만 먹었잖아요. 네. 근데 저 이거 하면서 원도 없이 먹었어요. 네. 우리 옛날에 아스파라거스가 양식하러 가면은 장식으로 이만큼 나오면 이거 뭐 안 먹는 건 줄 알고 전부 죄다 옆으로 밀어냈는데 언제부턴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마구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색 아스파라거스 땅속에 묻었대요. 근데 요즘은 이제 초록색 이게 더 좋다 해갖고 바깥으로 드러내서 이제 연두빛이 된 아스파라거스를 판매하거든요. 신색도 있고 이렇게 뭉쳐서 파는데 요거는 그거 저기 음식에 쓰는 거 빼고 그 밑에 밑둥이 수수대처럼 이렇게 좀 단단해지면서 그 남아있는 거를 저희가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 네, 버릴 게 없습니다.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농장 하시는 분이 꼭 자기도 알려달라고 이분들한테 같이 하자고. 제가 어떤 분이 배추를 그냥 뽑아버린대요.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추 전부 물이잖아요. 그거 녹두기로 짜갖고 물만 남은 거 식초로 만들었는데 시원한 국물 김치 맛이에요. 그래서 막 먹었거든요. 정말 그런 거 해서 그죠? 이렇게 이웃에도 좋은 일도 하시고 또 판매도 하시고 건강도 하고 자, 양파 식초예요. 양파는 혈액순환에 끝내주기 좋은 애들이죠. 몸이 양파. 찬 사람들 양파 근데 안 독해요. 양파가 맛있는 양파는 양파가 쓴 냄새 가까이 그쵸? 양파가 이렇게 발효될 때는요 진동을 해요. 나 양파예요 이러면서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마세요 이 식으로 냄새를 막 풍기는데 고개 딱 넘어가면은 멋진 작품이 나오는 양파예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게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브라운으로 맑은 색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뭐 담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김정아 선생님의 양파 식초와 아스파라거스. 여러분 아스파라거스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만들 수 있잖아요.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